사장님, 네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말씀하시죠. 사이벨롬이 HG300이에요. H 뭐요? HG, 그랜저. 그랜저 HG? 예, 예. 3.8이요? 그거를 300짜리. 300? 3,010짜리. 네네네네. 예. 네.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해야 돼요? 아니, 뭐, 원하시는 만큼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뭐, 그 D타입 있죠? 걔는 고속도로 네. 안 타니까. 네, 그럼 D타입 흡기 하나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중통 하나, 중통 하나. 예. 그 배기가 예. 두 개인가 하나인가 모르겠네, HG가. 잠깐만. 하나일 거예요. 하나. 잠깐만. 잠깐만, 그랜저 HG가. 예. HG. 하나인가 본데요? 예. 예, 하나예요, 하나. 예, 그러면 뭐, 흡기 예, 하나, 예. 중통 하나, 배기 하나. 요렇게 하시면 일단 40만원이면 되고. 냉각수. 이거 신차에는 저희가. 원래 아니, 신차 안 해요. 좀 됐어요. 아니. 우리가 새로운 손님들은 10만원을 받아야 아, 우리 되는데. 아, 우리 사인데. 예. 사인데. 8만원에 해 드릴 테니까. 그럼 48만원 정도요? 48만원? 네네네. 사장님, 내가 어저께는 잘 못 느꼈어요. 네네. 어제 갖고 왔나? 냉각수요? 네네, 어젠가 그젠가? 저도 바빠갖고 모르겠네. 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네. 움직이니까.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차가 어떻게 틀렸어요? 그, 알, 다른 거 있죠? 탄. 네네네네. 하나. 네네. 그때 느낌하고 또 똑같이 느낌을 받았어요. 두 배죠,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때보다 이게, 느낌이 네. 더 좋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냉각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 지금 어저께 갈 때만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갈 때만 해도 냉각수가 이렇게 다 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네. 돌아야 이게 냉각수가 섞여서 다 돌거든요. 아 근데 그때 네. 제가 올 때 네네. 보조통에다 넣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직접 못 넣고 자꾸 네네. 넘치니까. 네네. 그 별로 못 느꼈어요. 네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오고. 네. 조금 저녁에 돌아다니고 네. 오늘 제가 조금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오전에 네. 네. 어, 나갈 때 깜짝 놀랐어요. 나 그렇죠 이게 깜짝 놀란다는 말이 그, 나와요. 탄 다를 때하고 똑같은 네. 느낌. 네. 아, 그 정도로? 그거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 이건 진짜 아니 근데 냉각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양자역학 박사님이 네. 만든 거. 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난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고. 그렇죠. 아, 냉각수에 1000가지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 내가 8만 원. 네. 난리난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 거거든요. 아니, 사장님 아직도 저희를 못 믿으시면 어떻게? 이제는 완전히 믿어요. 완전히 믿어요? 차가요. 네네. 진짜 너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예, 그래서 연비까지 좋아질 거예요. 예. 연비는 제가 뭐 맨날 예. 단거리 다니니까 신경은 안 쓰는데. 그렇죠. 차가 벌써 가벼워졌어요. 밟으면 나가니까. 나가는 게 아주 가볍게 나가죠. 아우 엄청 가벼워. 그 서희 되실 분 차는 우리... 언제 가져오시려고? 네. 아 그래서 저랑 같이 갈까 지금. 네네. 요번 주말에 안 하시잖아요. 요번 주말 저희 요번 주말에 일하는 날이에요. 아 요번 주말에요? 네네 일요일 날. 아 그럼 제가 네네 그 사이하고 상의해서 네 사이가 안 믿을 텐데. 나 지금도 안 믿는다니까요. 아, 안 믿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네.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시려고? 아 그래서 해봐라. 하, 이거 아버님 괜히 돈 날리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잘 설득해 보시죠. 해봤어요. 막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네. 우리 딸내미가 네네 이걸 타봤잖아요. 그 제 차 타고 다닌다고 했죠. 아, 그렇죠. 예. 네. 아마 차가 왜 이래 갑자기 지도 놀란 거예요. 아 그저께 저녁에 제가 끌고 갔다 왔거든. 아 재밌습니다. 지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럼 하겠네.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 전화가 왔어요. 네. 아빠 도대체 어디 가서 차를 고쳤냐 이거예요. 고친 게 아니고 그 유튜브를 가르쳐줬어요. 그 예. 아빠. 예. 아빠 거기 가서 했다. 네. 야 진짜? 그랬고 이제 지 신랑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참.
이거 진짜 네. 사장님 나 그 그 탄 달 때 느낌하고는 이건 완전 180도 달라요. 네. 그렇게 또 만든 거예요. 네. 조금 낮다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 이거는구나 오늘 내가 느꼈어요 지금. 사장님, 요거는 네. 저희 그 소중한 자료로 유튜브에 같이 또 해서 올리겠습니다. 괜찮죠? 아, 괜찮아요. 진짜 그리고 저기 워셔익인가 네. 뭐 있다며요. 네네. 그 2주 있다 오라며요. 2주 있다가 넣으면 또 놀라세요. 그것도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차 이럴 수가 있어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지금 냉각수하고 뭐하고 무슨 네.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 안 가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네. 쌓여서 나중에 이걸로 저희 많이 좀 사업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네. 세일가로 해주시고. 네, 그럴게요, 사장님. 그럼 다 해서 얼마라 그랬어? 48만 원 정도? 네. 48만 원 정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요일날 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실 게 결정이 되시면 토요일날 전화 주세요. 그 전날에 네네.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